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쇠고 오셨을까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헝다그룹 파산설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큰 무리 없이 물론 파란불이긴 하지만 크게 밀리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 얘기도 잠시 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또 월요일 같은 목요일을 맞은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열심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셔서 접수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은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추석을 쉬고 있는데 네. 갑자기 또 사건이 터져서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참 좀 약간 맞아요.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연휴 동안에 기사를 절대 안 봐야지 했는데 네. 안 봐야지 해도 눈에 들어오는 건 그 헝다라는 두 글자가 TV만 키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좀 걱정 반 설렘 반이었는데 그렇게 우리 시장에는 크게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큰 일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일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좀 잠잠해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조상신께서 도왔다.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럴 만큼 지금 시장이 그래도 정말 만약에 이때 시장 열렸다면 굉장히 큰 충격이 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그 이야기가 요번에 새롭게 터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헝다그룹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도 헝다그룹 관련해서 현재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부채가 되게 심각하고 굉장히 좀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헝다그룹이 본격적으로 이 부채에 대한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는 데는 2020년도 지난해죠. 딱 1년 정도 전일 거예요. 10월부터 기사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해 경제가 좀 어려웠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서 이 자금들이 대부분 또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또 재우기 위해서 고강도의 규제를 지난해 말에 시행을 했었거든요. 이 규제는 결국 이제 부채 그리고 부동산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막기 위한 그런 고강도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 이제 헝다그룹 역시 이런 위기를 겪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이렇게 위기를 겪기 시작한 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고강도 정책, 지금 규제 정책이 가장 먼저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로 컸지만 뭐 이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즉 에너지라든지 또는 금융 그리고 또 이제 생수 쪽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 사업도 역시 추진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사업을 또 추진하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뭐 그 부채를 막기 위한 그런 자금들도 많이 부족했었고요. 이거 역시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 주석은 이제 시진핑이죠. 시진핑은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 연임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연임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연임에 대한 결정은 이제 내년에 합니다. 근데 시진핑 국가 주석이 현재 속해 있는 그 파벌로 본다면 태자당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대립구도에 있는 상하이 방파 쪽 이쪽 계열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쪽에 자금줄을 대왔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강도 규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헝다그룹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중국에서 좀 약간 발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추론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에 어쨌든 연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경제에 대한 훼손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헝다그룹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금융권으로도 역시 이 타격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의 도시 인구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다 부동산 시장에 다 자금이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대를 잡자고 초과상관을 태우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소극적으로 좀 보이겠지만 결국은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하게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방향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좀 더 안도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중간중간마다 약간의 또 리스크는 요인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주의한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 정말 여러 가지 근거를 분석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전략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IHQ. 네, 매수가량 비중은요? 1680원에 20%입니다. 네, 1680원에 20%. 지금 뭐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저점이라고 앞으로 영화학을 괜찮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요.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이 절점 그래 한 번은 칠 수 있다 이렇게 하길래 저도 보니까 그런가 싶었더니 안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 IHQ가 근데 이게 또 정치인 테마주로도 엮여 있어서 오늘 좀 살짝 반짝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기업은 지난 이제 그 올 초부터 해서 디즈니 관련주로 네. 주가가 한번 떠들썩했었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관련 주로 엮이면서 오늘 반등이 살짝 나왔거든요. 시청자분 혹시 이 기업을 뭐 좋다고 해서 추천을 좋다고 해서 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유가 너무 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방송을 키면 좋다고 하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IHQ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고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보나요? 기업의 실적을 봐요. 처음부터 실적을 보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IHQ는 실적이 어때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좋아요. 적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팔아볼까요? 일단 중요한 건 그냥 단순하게 네.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팔면 또 네. 다른 주식을 살 겁니다. 근데 그 주식에서 또 수익이 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저는 이 주식을 사기 전에 조금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셨으면 네. 좋겠어요. IHQ는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디즈니 그걸 앞으로 또 뭐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했거든요. 네. 저 밑에 많이 내려왔길래 네. 한번 사봤더만은 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손절을 할까 이렇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디즈니는 네. 지난번에 올라왔어요. 디즈니 관련해서.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떨어졌다는 건 이미 그 이슈는 지나간 거예요. 그죠? 지금은 가격대를 보니까 딱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맞물렸을 가격이에요. 그 시기에 정치 관련 주로 조금씩 편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업은, 네. 이 기업은 그냥 1700원 있죠? 1700원 넘어가면 그냥 정리하세요. 네. 손실 보고 정리하지 마시고, 1700원 넘어가면 수익에서 그냥 정리하세요. 손실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주로 엮였어요? 그것도? 네, 정치 테마주로 엮였어요. 누구 정치 테마를 엮였어요? 윤모 씨, 정치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빠져나오세요.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네,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LG화학. 매수가랑 75만 5천 원에 10%입니다. 예, 75만 5천 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담았는데 좀 많이 빠졌네. 오늘 많이 오르네, 그래도요. 네, 그러니까 빠지는 도중에 이제 담으셨던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올라갈 때 가지고 맞다, 있으셨어요? 맞다. 예, 내려갈 때 맞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LG화학이 예, 예.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쯤 되면 이제 오르겠지 싶어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시 외국계에서도 많이 사들이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LG화학이 지금 사시는 시기도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리콜 사태 때문에 맞아요. 화재로 인한 그리고 주가가 이제 떨어졌을 때 사실 증권사 쪽에서도 뭐 사라는 얘기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매수에 대한 보고서들. 시청자분들 아마 이런 뭐 좀 긍정적인 보고서에 대한 또는 뉴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아마 좀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시청자분? 지금 뭐 76만 원에 나올라다가 못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세요? 팔려고 하셨군요. 네, 근데 타이밍 놓치셨군요. LG화학의 이번 화재 리콜 사태는 사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막 시작이 됐고 했던 시기가 사실은 길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타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고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LG화학도 이제 고장이 좀 나오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는 LG화학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로 끝났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고 보완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시기는 조금은 더 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지금 주가가 단기에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또 회복을 또 했다가 또다시 사건이 터지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이번에 매수한 가격이 75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야, 그러면 75만 6천 원 있죠? 75만 예, 예. 6천 원 정도 되면 일단은 예, 한번 예.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고 나중에 예,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또 올 거거든요. 이제 또 시장 예. 문제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이번에 잘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영진약품이요. 네, 매수가량 비중은요? 7,030원에 30%요. 예, 7,030원에 3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시청자님? 아, 많이 빠졌다 싶어서 샀는데 떨어져가지고요. 많이 빠졌다 싶어서요. 그러면은 좀 꽤 됐네요. 올 초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은 뭐 그러고도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달에는 신저가도 기록을 했잖아요, 멘토님. 네.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이 되고 네. 그죠?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3층이 되고 맞아요. 계속 이래요. 지금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좀 많이 올라갔다 빠진 거라 사실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싶었을 때가 아마 10월 그리고 10월 달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을 보고서 아 그래 2월 달쯤에 또 살 수도 있어요. 그죠? 반등을 기대하고 네.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2월 달에 지난 11월 달에 저점 부근이 2월 달에 저점하고 비슷하고 지금 매수한 가격이 딱 그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지난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제약주들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제약주들이 한번 시세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이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너도나도 막 엮이면서 그런데 결국 그 시기가 지나고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도 지금 영진약품이라는 회사는 2020년도죠. 적자였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입니다. 그죠? 네. 연간 실적이 나왔을 때는 아마 3월쯤에 나왔을 거예요. 3월쯤에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매수한 시기가 2월이면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럼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이때 느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4월달, 5월달에 매수가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어요. 잠깐. 네,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6,000원, 6,800원, 900원까지 올랐단 말이죠. 사실 이때 빠져나왔어야 돼요. 지금 영진약품은 이 회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기업은 아직 실적이 안 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네.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실적의 회복이 보여져야 그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기다린 시간만큼 이 보답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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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놓친 거고요. 그래서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손실에서 나올 필요는 없어요. 네. 실적 회복되고 하면은 그래도 매수가 회복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내년 올해 지나고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매수가 7,000원이죠. 이때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 자리 변경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올, 파이어, 파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요. 매수가 25,650원. 네, 25,650원에 10%. 네네.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좀 지인이 조금 말해줘갖고 샀는데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거는 거의 개인만 다 들고 있네요. 웬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업이 도대체 그 지인분들이 누구길래 자꾸 이 기업을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지인분도 25,650원에 매수하셨는데 같은 동일 인물인가요? 이분이? 굉장히 발이 넓으신 분이 계신가 보네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이 지난번에 임상 중단된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그나마 좀 살아있는 건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살아있긴 해요.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가 정말 맞지가 않아요. 기대한 만큼의 정보가 개인들이 생각하는 정보들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수익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기업이 추천을 하고 나서 그분께서 추천하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그분도 이 기업에 대한 주가의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저는 25,650원에 매수하셨죠? 25,650원이면 그래도 비싸요. 이것도 비싸게 사셨네요. 최고점. 이 기업은 26,500원 있죠? 26,000원 넘어가면 파세요. 정리하세요. 네. 괜히 또 이걸로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올라오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CA 그린홀딩스? 예. 6,040원에 60%요. 네, 6,040원에 60%.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사셨을까요, 시청자님? 그 탄소 관련된 종목이라서 샀거든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뭐 워낙 그쪽 섹터가 핫하니까요, 그죠?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주가는 지금 요즘은 또 좀 밀리고 있어서 수익 챙길 수 있을까요? 결국은 테마네요. 그래서 그죠. 그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테마예요. 탄소 관련해서, 그죠? KC그린 홀딩스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맞아요. 정말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탈황이라든지 이제 분진, 탈질 이런 그 공장에서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실 KC그린 홀딩스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KC 코트렐 법인을 또 가지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역시 굉장히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많았을 때 심각했을 때 KC 코트렐이 뭐 대장주로서 역할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테마성이에요. 그죠?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테마성으로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마와 관련된 주식을 샀다는 건 시세를 한번 냈을 때 나오겠다.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6,04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최근의 주가로 비교해 본다면 매수가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길게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은 매수가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그 이슈만 가지고 단기성으로 매수를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찌보면 이 기업은 좀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기다리시면 7,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은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그 비중도 많잖아요. 지금 손절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도 아마 손절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는 기다리셨다가 7,000원 오면 그때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좀 나머지는 7,500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7,000원 왔을 때 그냥 다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시기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모레퍼시픽. 예, 아모레퍼시픽. 19만 원. 네, 19만 원에 20%.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15일 날 매수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셨나 봐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는 이게 뭐 아모레퍼시픽 참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요, 멘토님,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화장품주가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업황이 부진해도 코스펙스 같은 경우는 OEM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너무 주가가 안 가서 이거 지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늘 한결같은. 네, 우리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보면 현재 가격대가 77,000원이거든요. 근데 77,000원에서 만약에 6만 원, 5만 원이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안전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안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결국 수익을 못 내요. 거의 고점에서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기업들로 수익을 내려면 빠져있을 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업황이 회복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업황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 들어보셨죠, 시청자분? 위드 코로나라고, 예. 그죠? 예, 예. 위드 코로나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코로나를 인정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쨌든 위험하지만 인정하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제활동도 역시 큰 문제 없이 계속 재개가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백신도 계속 맞을 거고. 그러면 이 업황은 당연히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두려워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작 올라오면 그때부터 막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되고요. 19만 원에 매수하셨고 20% 매수하셨는데요. 예. 최소한 25만 원 이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최소한 25만 원 이상을 보시고요. 만약에 그때 25만 원까지 올라오면 3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끝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떨어지면 그거 네. 안 해도 돼요? 더 사고 싶죠? 더 사셔도 예. 상관없는데 이미 20%를 지금 사셨잖아요. 혹시나 18만 원 가격이 깨진다면 이 정도에는 뭐 10% 정도 더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베네치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G 모빌리언스 11,3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뭐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그 만원 초중반대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매수가격이 11,300원이에요. 11,300원입니다. 네. 11,300원이고 사실 그 이 PG 관련된 그런 기업들, 전자결제 이제 결제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G 모빌리언스도 있지만 KG 이니시스라든지 또는 다나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커왔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떨어졌다 가 아니라 이 기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즉 가격적으로 본다면 9,000원에서 위쪽으로는 12,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계속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갇혀있다는 건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는 지금 가격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 매수 가격이 11,300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이 기업은 반등 시에 11,5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그때만 잘 빠져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500원 넘어갈 때 그때 잘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연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윌비스 일자리 정책주로 매도 후에 지켜보고 있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1,400원에 매수를 해서 뭐 10%의 수익을 냈다라고 10% 수익을 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윌비스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주라서 한 번에 꼭 튀어오를 만한 이슈가 늘 터지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야 돼요. 즉 주가가 정치 테마주, 정치와 관련된 그런 종목을 살 때 보통 우리는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 수익이 뭐 5% 이렇게 네. 보진 않잖아요. 한번 크게 터지면 몇십 프로 또는 뭐 100%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면 내가 이 종목으로 손해를 봤을 때도 마이너스 20%, 30%, 50%,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관점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걸 만약에 못한다면 하면 안 돼요.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정치 쪽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론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거론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올릴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얼마 후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급락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이 종목은 반등 시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1,400원에 10%, 2,900원에 또 5% 이게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이 기업은 2,700원 정도를 좀 적정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2,700원 넘어갔을 때 잘만 빠져나오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등 시에 정리를 잘 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럭키맘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경창산업 3,200원에 10%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꼭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닉네임대로 럭키한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이 종목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막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이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래량도 없었고요. 그러다 거래량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점차 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한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또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밀렸죠. 근데 이 거래가 그 전부 다 거래가 좀 줄었어요. 점점 거래가 줄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작은 금액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창산업 지금 정도의 수익이라면 10% 정도 비중, 최소한 오늘은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만 좀 가볍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나머지 50%의 그 물량들은요. 손절가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손절가는 3,750원 잡아놓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따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명신산업이요. 네, 명신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32,100원 20%요. 네, 32,100원에 22%.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테슬라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제가 못 듣는 네. 게 아니겠죠, 멘토님? 지금 잘 안 들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신산업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최근에 블록들이 이슈가 있어서 네. 그때부터 주가가 좀 하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 블록들 이슈에 대한 그 문제가 사실 그 단기에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5%까지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신산업은 지금 32,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사실 매수 시기가 너무 아쉽네요. 이 지금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지금 보면 최근에 고점 자리를 보면 32,250원이니까 아마도 이때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고점 자리 올라가려고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계속 그냥 끌려다니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대화를 하고 싶지만 통화 음질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결론을 잡아드릴게요. 명시상업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정도 가격을 손절가로 일단 잡아두시고요. 이거 내일 반등이 중요해요.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가격을 깰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3만 1,000원까지 회복 시에 조금 손실이에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ATPG 예. 20% 12,000원입니다. 예, 12,000원에 2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사셨나요, 시청자님? 그냥 건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그냥. 오래 갖고 있으려고 샀는데 네. 계속 그냥 타고 나서 빠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이 또 좋다는 얘기도 많았고 해서 네. 그중에서 하나를 네. 콕 집으셨나 봐요. HDC.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HDC가 지금 매수하신 것도 좀 장기로 보려고 네. 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돼서.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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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주변에서 있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주식으로 네.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별로 없죠. 네,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주 봐서 그러나 봐요. 맞아요. 우리가 실시간 시세에 대한 함정에 빠져 있어요. 즉 뭐냐면. 네. 지금 우리는 아침에 9시에 9시부터 HTS 켜잖아요. 계좌를 켜요. 네, 맞아요. HTS 켜면은 실시간으로 시세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내 계좌에 있는 돈들도 막 움직여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어느 때 네. 보면은 갑자기 막 내 계좌에서 몇백만 원의 수익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네. 그런데 또 몇 분 후에 보면은 갑자기 내 계좌에서 그 몇백만 원의 수익이 또 없어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막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아 그때 5분 전에 팔 걸 막 이런 후회감도 들고 그러다가 네, 또 한 1시간 정도 후에 보면은 또 수익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 지금 팔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즉 네. 하루에도 몇십 번의 그 계속 계좌를 보고 있다 보니까 몇십 번의 감정 변화가 생겨요. 만약에 부동산도 실시간으로 이게 우리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고 진짜 그렇게 거래가 가능하다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없을 겁니다. 뭐냐면 이 HDC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길게 보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계좌를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계좌를 보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차트 딱 켜놓으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수익인지 이런 것들이. 그죠? 가끔씩 그냥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2만 원 이상 왔을 때 그냥 팔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좀 덜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이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2만 원까지요? 2만 원. 네. 길게 보면 2만 원 이상 가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 그때 계좌 계속 보지 마시고 올라오면 그때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네, 회사는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죠. 회사는 튼튼한 네. 거죠? 회사는 네. 튼튼해요. HDC 모르세요? 현대산업기업 아시잖아요. 아니, 그죠? 아니 좋은 거 아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네, 잘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정밀화학이요. 네, 롯데정밀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90%고요. 81,500원이요. 네, 81,500원에 90%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있어서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언제쯤 팔아야 되나 하고요.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아, 10년이 넘으셨어요? 네. 와, 그러면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동안. 네, 연말까지 가야 되나 하고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따라잡으신 줄 알았는데 10년이면은 정말 네. 그동안의 고생을 이제 보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요즘 정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천연가스 급등, 강력한 수혜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통화할 때 두 번의 반전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 이제 뭐 한숨을 쉬시길래 네. 손실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수익이셔서 예. 그런데 아 그러면 잘 사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몇 년을 기다리셔서 와, 진짜요. 네, 두 번의 또 반전이 있었던 네.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청자분 그만큼 좀 그만큼 고생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근데 다행히도 지금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진짜 네. 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안 기다렸다면 네. 이거는 결국은 손실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지금 이 기업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그 몇 년 동안 기다렸어도 손실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 경우는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팔까잖아요. 90%죠. 그죠? 저는 90%의 비중이면 지금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최소한 30%는 지금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아, 정리하라고요, 지금. 30%는 정리하세요. 그래야 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90%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밀리잖아요. 그럼 절대 네. 못 팔아요. 아시겠죠? 네. 지금 네. 지금 3분의 1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네. 제가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보다 손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3분의 2는요. 87,000원 네.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만약에 87,000원 가격을 깬다. 그럼 바로 네.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또 네.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아니 연말까지 가져가면 괜찮지 않나 했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연말까지 갔는데 연말까지 네. 갔을 때 손실이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이렇게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면 네. 잘 올라온 겁니다. 또 많이 올라왔다면 네. 그만큼 조정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나머지는 10만 원까지 보세요. 10만 원. 10만 아시겠죠? 원. 10만 원 가면 네. 최소한 그때도 30%를 정리하고 나머지 30% 정도만 조금만 예. 더 봐도 돼요. 예. 네. 두 번 정리 먼저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예요. 예. 네. 네, 수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가진 것은 SK네트웍스고요. 예. 그 구매가는 5,730원, 15%예요. 네, 5,730원에 15%. 이 종목은 예. 어떤 계기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예, 여기가 이제 SK 그 계열사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정수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커튼과 비슷한 그 아침 신선하게 들어온다는 것도 의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수입을 했는데 전혀 이제 반등의 의미는 계속 그 예. 처지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실적이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네. 유통 부분이 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도 SK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주가는 참 지지부진하긴 하네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TMI지만 저도 쓰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지 네. 않나요? 얼음 정수기? 맞아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힘이 없어요. 네. 근데 이 기업만 힘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힘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SK네트웍스라는 회사도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셨어요. 그죠? 많이 찾아보셨죠, 이 기업.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매수할 때는 약간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 있게 매수를 했지만 결국은 떨어지니까 불안하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더 추매도 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네. 실제로 이제 뜨는 주들은 2차전지라든지 이런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뜨는데 이거는 점점 네. 그 활성화가 안 되니까 수익이 없는 기업도 아니지만 네. 활성화는 계속 안 되고 그 주가는 점점 떨어지니까 네. 이런 형태대로 그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지난 이제 그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예, 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주가라는 게 마치 두더지 게임과 같아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때 방송 혹시 예, 예. 보셨나요? 아니요, 그때 못 봤어요. 예, 두더지 예, 예. 게임 보면 두더지가 올라오잖아요. 막 때리죠. 예. 근데 유독 예, 예. 한쪽 구멍에서 안 나오는 두더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두더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또 올라올 때 계속 올라와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모두 같은 시세를 보이진 않아요. 때로는 먼저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때로는 좀 나중에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올라온, 많이 올라온 만큼 또 많이 또 안 올라옵니다. 나중에 되면 또 빠지기도 하고. SK 네트워크도 네. 회사 좋아요. 그리고 중장기로 간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안 올라오죠? 하지만 어느 순간 네.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많은 시세를 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판단했던 거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모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빨리빨리 사지 마세요. 조금 떨어진다고 조금씩 사지 마시고요. 가격을 네.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막 5,000원 부근에 오면 나는 오 정말 싸니까 이때 한 번 더 사겠다 라든지 네. 가격을 정해두고 그다음 비중도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해서 15%니까 네. 저는 30% 정도까지만 5% 5% 5%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 정도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네. 보신다면 나중에 6,500원 이상 가겠죠. 그죠? 그렇게 보고 산 거잖아요. 흔들리지 아니, 마시고. 사실은 네. 다른 부분에 그, 네. 그 아침에 그 치킨 상품 배달하는 그게 뭐죠? 네. 그 거기에 그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네. 이제 그러니까 다 그 고민을 하고 사신 거 아닙니까? 했지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 이런 거라면 네, 괜찮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결국은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돼서 예. 이게 사실 이슈도 나중에 또 똑같은 이슈로 올라갈 때도 예전에 안 올라갔던 이슈가 나중에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이 기업은 이제 6,500원 먼저 보고 저는 가자라고 얘기해 예.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허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동진 세미캠이요. 네, 동진 세미캠 매수가량 비중은요? 네, 33,000원에 20%예요. 예, 33,000원에 2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뭐 옛날에 한창 반도체 소부장 얘기 나올 때 샀던 건데요. 네. 제가 물려있다가 지금 지난주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20%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 문제 소거리도 없었는데요. 왜 오른지도 궁금도 하고 좀 있으면 매수가 근처인데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와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하나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보유하신 지가 오래되셨겠네요. 시청자님. 예, 예, 한참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매수가까지 본전 근처까지 오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멘토님? 일단 소부장 관련주가 그 테마로 한번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다음 내용들은 잘 듣지 못했어요. 네. 오늘 통화가 무전기로 통화하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네. 단기간에 급등을 한 이유도 궁금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본전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볼까 이제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이제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이제 소재 쪽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시세를 좀 받고 같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은 과거에도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또 시세가 강했단 말이죠. 그만큼 시세가 올라올 때는 좀 대장주의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도 실적이 괜찮고요. 그래서 테마적인 부분도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재료들은 있긴 하지만 사실 좀 고민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을 매수한 가격이 낮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가는 좀 높은 가격에 사시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되고 있는 건 괜히 이러다가 또 떨어져서 내가 손실이 또 커지는 게 아닐까? 라는 고민과 그 다음에 이거 괜히 지금 팔았다가 또 올라가서 내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게 아닐까? 라는 이 두 가지 이 고민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그죠? 결국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은 시세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 기업은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수가까지. 그래서 네. 33,000원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건 네.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좀 후련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해서 말고 33,000원 네.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잘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 하나만 더 가볼게요. 가업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5,800원에 10%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매수 가격이 5,800원에 지금 매수하셨어요? 맞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좀 비싼 가격에 누가 자꾸 추천하는 건가요? 지금 거의 매수 가격이 거의 최고점이에요. 맞아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라는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아직은 손절을 고민할 그리고 결정을 할 그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은 지난 4월달부터 계속 이 가격대에서 계속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 잡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흐름대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920원 지금 현재 지금 4,990원이거든요. 4,920원 가격을 최종적인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이 가격만 잘 지켜내주고 올라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5,5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드림시크릿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열심히 또 성의 있게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그리고 항공주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적용했던 제한 조치들을 11월부터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업계에서는 화물 운행 강세로 항공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는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이 거래일째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1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기대감 속에서 여행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모두 투어가 5%의 강세를 보이면서 2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노랑풍선도 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의 승자는 단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4일 만에 역대급 흥행을 일으키면서 케인 콘텐츠 역사를 다시 한번 쓰고 있는데요. 미국 1위, 세계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간 많이 소외됐던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콘텐츠인데요. 특히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가 비상장 기업인 만큼 시장에서는 관련주차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 소속사의 대주주로 알려 있고요. 관련주로 묶이면서 3,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2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확산되는 모습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밝히면서 현재 시가총액 50조 원도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이 장중에 LG화학이 밀려서 시가총액 6위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장중 저점 4.6%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3.3%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추석 연휴 기간에 불거졌던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에 국내 증시와 원화가 함께 출렁이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여실히 반영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1%대 하락에 비하면 낙폭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하락하면서 3,128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0.4%의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1,04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챕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